얼굴이 반쪽된 줄 알았더만 어. 아직 얼굴 네. 그래서 좋네요. 저녁 때마다 막 아, 또 그런 거 있겠다, 그죠? 아,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옛날에는 모임들이 많은데 모임들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이제는 조그만 한두 명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만나다 보면 또 네, 먹어야 되고, 하고. 소주도 한잔 해야 되고. 네. 어. 약간, 그 뭐랄까, 좀 코로나19 상황이 조금 이 유권자들을 많이 만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일단은 그 우리 관원상제라든지 이런 트렌드가 바뀌듯이 선거 부분도 아마 이런 쪽으로 그렇죠. 좀 바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저도 그런 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그 언제 우리가 뭐 SNS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튜브 스타일로 상상이나 했습니까? 그죠? 맞아요. 지금 이제 그런 쪽으로 하고 좀 뭐 이런 것들 접촉보다는 또 이런 이미지 정치 이런 것들이 그렇죠. 옛날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옛날에는 뭐 대화방에 몇만 명 모였잖아요. 됐고 뭐 네. 완전히 뭐 10만 명씩 모이고 엄청났죠. 엄청났죠. 지금은 이제 역사상 그런 일이 이제 뭐 생기겠나요? 우리 뭐 사실 그 단체장 선거 할 때도 보면 이제 그때는 합동 유세가 있어가지고 운동장에 그렇죠. 모여가지고 여기 저기 해가지고 그렇죠. 막 동원력이 얼마고 동원력이 동원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다가 저 뒤에서는 우당탕탕 싸우기도 하고 동원력이 어느 정도에 따라가지고 예 세가 확 달라지고 세가 또 달라지면서 예. 그게 동원이 그냥 예. 되나요? 예. 돈하고 가게 되고 옛날에 돈이었죠. 돈이었죠. 돈하고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때 항정상부터 제가 한번 제가 올릴까요? 제가 올리겠습니다. 고기 오리살을 한 개 올리든지 잠깐만 수저가 자. 국밥집은 어째 잘 됩니까? 예, 뭐 국밥집은 그냥 늘 어머니하고 무난하게 아 어머니는 은퇴하시고 은퇴하시고 저희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선거에 이제 25일부터 이제 공식적인 선거에 들어가고요. 네, 그렇죠. 내일이죠, 이제 내일. 이제 13일 동안 우리 아무래도 유권자분들은 지금 선거 하나 안 하나 예.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텐데 그렇죠. 소리가 좀 갑자기 이제 막 유세차를 다니고 이러면 예. 좀 약간 불편하시기도 하실 텐데 예. 그래도 선거 분위기는 조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진보당의 김진석 후보님 모시고 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 정책 선거 토론 뭐 이런 부분하고는 다르게 네. 그거는 뭐 이제 아무래도 임길동 기자님의 예. 스타일에서 예. 정치보다는 좀 문화 예. 마음 뭐 내면적인 뭐 이런 부분들 예. 뭐 그래도 그것만 또 하다 보면 또 재미가 없을 그렇죠. 것 같아서 약간 민감한 것도 좀 묻고 이렇게 할게요. 뭐 좀 대답 나누도록 하고요. 처음에 네. 야, 내가 구청장이 꼭 돼야 된다. 비록 재선거지만, 또 재임기간이 좀 짧지만, 네. 김진석이가 꼭 해야 된다. 네. 김진석이가 안 하면 안 되는 이유, 본인은 김진석이다. 네. 이거 이제 다녀보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아, 사람은 좋은데 당이 좀, 이래가지고, 아, 좀, 예, 그래, 이제, 뭐 당만 바꿔도 뭐 벌써 뭐 몇 번 하셨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시는데 아. 올해는 이번에는 선거를 해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은 크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마 정치가 전반적으로 많이 실망스럽고 이래서 그런지 그것보다는 이제 요번엔 사람 보고 짓겠다. 아. 그 당이 뭐가 중요하노. 실제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비리 없고 깨끗하고 좀 서민들 마음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번에는 저에게는 왠지 제가 굳이 유리한지 안 한지 모르겠어. 왠지 좀 이번에는 그러면 조금 더 낫겠네 하는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아마 좀 과거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워낙 제가 이제 오랫동안 사실은 이제 만으로 34살 때 이제 구의원 한번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뭐 떨어지면서도 지역에 늘 함께 있다 보니까 우리 이제 땀 흘리 일하는 여러 사람들, 노동자들이라든지 영세 중소상인들이라든지 이분들과 오랫동안 활동들을 많이 해오고, 또 제가 이제 봉사 활동도 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어르신 급식이라든지. 그러면서 정말 우리 좀 살아가는, 남구에 살아가는 주민들의 애환이랄까? 그 아픈 마음들, 그런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좀 느낄 수 있었고, 또 오랫동안 이제 이 정치 준비를 하면서 정말 준비만 막 그냥 20년 동안 준비만 해오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이번에 구청장이 된다면 임기가 1년이잖아요. 네. 짧은 시간에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내용들을 토대로 하고, 뭐 약간 딱딱하지만 어쨌든 이번에 그 시민단체들도 다 참여해, 시민단체의 주요한 간부들도 참여하고, 뭐 노동계 진보정당 다 참여하고 있어서 그런 어떤 정책적 뒷받침도 좀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진석이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술리지 않느냐. 아, 간절함이 묻어난다. 어, 예, 그렇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종합해 보면 그 수많은 선거에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을 떠나지 않고 같이 했다. 네. 주로 뭐 선거에서 좀 떨어지고 나면 어떤 사람들은 막 부끄럽다고 그냥 가버리기도 하고, 네네네. 또 고향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고, 네네. 이런 사람도 있는데, 꾸준하게 지켰다. 그렇게 좀 말씀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사람들하고 같이 했다. 그런 내용이네요. 거기 조금 탄 느낌 좀 들고 그러네요. 네. 자, 이게 뭐, 어쨌든 선거에 자꾸 이 낙선하다 보면 34살 때 얼굴이 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얼굴로 그때는 거의 소년 같았는데 그때는 뭘 지금은 약간 관록이 좀 붙은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이제 됐으니까. 근데 이번에 뭐 나오는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은 다 키도 크고 얼굴도 미남이고 다 뭐 감사합니다. 그런 분위기인데, 근데 우리가 선거에서 이렇게 낙선하다 보면 이제 시민들이, 이 유권자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야, 저 우리 김진석 저 후보는 저 떨어졌는데도 왜 저렇게 계속 나오지? 그 패배에 대한 인식이 좀 없나? 아니면 뭐 유권자들에 대한 인식을 잘 파악을 못 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비록 뭐 당 이야기도 나왔고요. 사람은 좋은데 당 때문에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이렇게 그 긴 시간 낙선의 고백을 마시면서도 어떻게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과 같이 애환을 같이 하고, 또 더군다나 또 정서상 또 여러 가지 서민들 아픈 또 같이 하는 이런 분위기를 보였는데 눈시울이 붉어집니까?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선에 대한 그러니까 그리고 재도전하는 그런 의미. 지금 물론 우리 송철호 시장도 뭐 그런 경험이 있으면서도 또 당선됐고, 노키 교육감도 뭐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낙선과 지금 나의 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낙선할 때 좀 아픔도 있죠. 낙선하고 나면 참 열심히 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생각보다 득표가 적었네 이런 마음들도 들 때도 있고, 물론 이제 높은 득표를 할 때도 있었지만 또 뭐 그만큼의 득표가 안 나오는 경우들도 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사실 약간 낙담도 들긴 해요. 하는데 어떤 모습을 봤느냐면, 사실 이 진보정치란 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양당 중심의 이 정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참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울산은 그나마 그래도 제가 늘 뭐 기본적으로 뭐 40% 이상을 받은 적도 많고, 뭐 한 30% 이상은 거의 뭐 이렇게 많이 받았고, 뭐 그 이후로 뭐 좀 적은 프로테이지도 있고 그전에도 좀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우리 울산은 그나마 이렇게 이제 진보정당이 주민들이 좀 많이 지지도 해주고 하시는데,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지역은 더 어려워서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진짜 훌륭하고 좀 똑똑하신 분들이 후보로 이렇게 나서서 불과 3% 5% 받고 있어요. 나는 그런 분들 보면서 야, 그래도 그 속에서 정말 진보의 가치, 정말 이 노동자들이나
또 영세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 가치를 지키고 올바른 정치를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뭐 20% 40% 얻었다고 그 낙담한다는 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바로 그날 밤이면 오히려 회복해서 정말 그분들에게 내가 너무 이거 진짜 오만한 생각을 했다. 정말 죄송하다. 그래서 다시 힘내고 이제 서민들 곁으로 들어가는 좀 이런 이제 것들을 해왔고 다행스럽게 좀 열 번 하면 좀 많이 나왔고 이제 뭐 좀 이렇게 그렇게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으셔서 그런 점은 또 크게 뭐 실망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이기도 해서 저는 어쨌든 뭐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신념과 또 언젠가는 우리 주민들이 올바른 기득권 정치가 아니라 정말 서민들이 주인 될 수 있는 정치를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이 그때라고 생각합니다. 열 번째가 안 넘어가는 네, 나무가 그렇죠. 문제는 이게 열 번이 넘어가면 7.8기 그렇죠. 3전사기 뭐 이런 연전사기. 그 다음에 뭐,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그 이상은 이제. 이상은 없어요. 11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꼭 돼야 돼요. 그게 마지막 기회다. 이번에 꼭 돼야 돼요. 꼭 돼야 되는 이유도 있네요. 그래야지 우리 속담이 지켜지죠. 아, 그렇네요. 아, 3전 4기도 있고, 네. 홍수 안에 6전 7기. 6전 7기, 네, 7전 7기, 7기, 7전 8기도 있고. 우리 송철호 시장님이 만든 8전 9기도 있고. 8전 9기도 있고. 아, 11전 이런 건 안 되겠다, 그죠? 제가 만들어야 되나요? 만들어야 되나요? 그런 일 없어야 아니, 되겠죠? 그런 일 없어야 되겠죠. 예, 네, 하여튼 뭐, 그, 여러 가지 SNS 통해서 보면 걱정하는 네.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 보면. 뭐, 이렇게 정말 그, 좀 안 드세요? 아, 예, 예, 먹을까요? 뭐, 조금이라도 드시면서. 예, 예, 그럽시다, 예. 혹시 앞에 좀 많이 드셔서. 아니요. 예. 자, 드시면서. 자. 식사는 좀 하고 다니시나요? 누구가 밥만 먹고 다니냐 이라는 이야기 있듯이 식사는 좀 하고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십니까? 네. 건강해야 됩니다. SNS 통해서 보면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네. 최근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 누가 적어놨더라고요. 네. 아이고 뭐 좀 국밥 하다가 돈을 좀 벌어놓으면 톡 털어먹고 눈물을 흘리라니 돈을 좀 벌어놓으면 성가한다고 톡 털어먹고 성가하는 게 결국은 돈 안 드리는 성가는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한다는데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뒤에서 스포트 해주는 분이 참 대단하신 것 같고 근데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흔히들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결혼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왜 힘드는지 아시죠? 왜 힘들까요? 정말 그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너무 아내에게 한진과 고통을 가족들에게 고통과 힘듦을 맞습니다. 이제 주기 때문에 천국 가기는 힘들다는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뭐 그렇게 고통을 아픈 부분 그렇죠.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 또 나름 또 글을 해주겠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뭐 이렇게 좀 미안한 그렇죠. 마음이랄까. 그럼요. 그러니까 고마운 마음을 한번 전해 주시죠. 사실 저희는 이제 진보 정당이고 옛날부터 해서 저희들은 돈을 갖다가 이렇게 그 선거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다 이런 게 이제 없잖아요. 저희들은 그렇죠. 그냥 그 선관위에서 지정된 대로만 이제 하고 뭐 우리 내부의 어떤 검열 그런 자체 검열을 통해서도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렇게 하더라도 일부 금액은 이제 보전이 그렇죠, 안 되는 아무래도. 금액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부 들어가지만 뭐 그 금액이 큰 금액 수준은 아니어서 다행히 이제 뭐 여러 번 출마를 하더라도 금전적으로 크게 이제 부담을 가지거나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이제 부모님이나 우리 이제 와이프나 또 이제 애들한테는 제일 미안하죠. 아무래도 바깥쪽으로만 내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래도 약간 제가 뭐 조금 가정적인 편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웬만하면 크게 바쁜 날 아니면 좀 집에는 좀 집중하려고 하는 편은 돼서 그나마 겨우겨우 이렇게 이제 커버를 하고 넘어가는 이런 건데 그래도 결국은 그거는 완전히 내 입장이고. 그렇죠. 우리 이제 당사자인 뭐 가족들 입장은 뭐 대단히 좀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불편하고 또 이제 아픔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어쨌든 선거를 뭐 선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과정들이 끝나면 저는 우리 그 아내의 머슴이 머슴이 되어야 된다. 정머슴. 이제 머슴으로 살아야 된다. 아. 애들이 이미 다 커버렸으니까 저 알아서 살 거고 뭐 어머니도 뭐 지금 연세가 많으시지만 어머니 잘 모시고 또 이제 아내 머슴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그쵸, 제대로 그,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큰 이제 걱정을 이제 하는 네. 사람들의 네. 이제 생각은 그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 옛날에 검권 선거라든지 사실 어떻게 보면 타락 선거까지로 표현할 정도로 그런 선거를 하고 나면 완전히 이제 집안이 망해버리는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특히 또 예, 특히도 뭐 진보 쪽에 계신 분들이 여러 가지 선거 부분들이 그렇죠. 예, 또 깨끗해야 되고 더군다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버틸 수 있었다. 우리는 조금만 걸려도 큰일 나. 언론에서. 그러니까 뭐 평소에 깨끗한 척하더만 저런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 그런 것도 더 엄격하게 하지 않으면. 없잖아 있죠. 네. 그 법률적인 잣대도 또 윤종호 의원 보면 네. 뭐 사실은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뭐 이게 뭐 법률적인 판단을 받기는 했지만 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렇게 보면 더군다나. 돈을 안 쓰는 이런 부분들을 해야 그렇죠. 되고 뭐 그렇죠. 봉사하시는 분들도 그 진보의 가치를 보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걱정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또 할 필요도 있긴 있겠다 그죠? 예. 근데 굳이 뭐 걱정하는 만큼 표로 주세요. 그러니까 좀 사실은 일할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뭐 그런 과거의 아픔들이야 얼마든지 이제 데리고 할 수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1년 2개월짜리잖아요. 그렇죠. 오랫동안 준비도 해왔고 그래서 참 1년 2개월이라도 좀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1번, 2번 아니라고 이제 막 이렇게 당선이 되지 못한 현실이지만 이번에는 좀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뭐 그런 이제 가족들의 그런 아픔들도 조금 보상해주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도 저는 솔직히 조금 됩니다. 그렇죠. 네. 이제 1번하고 6번하고 2번하고 6번하고 굉장히 많이 그런데 6자 뭐 관련돼 가지고 뭐 캐치프레이즈는 아니면 선거운동 할 때 이야기 있나요? 그러니까 한 손가락 안에 들면 더 좋을 텐데 두 손가락 네, 손을 빼야 돼서 이게 약간 좀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뭐 그 이번에 이제 우리가 슬로건으로 잡고 있는 게 바람개비. 바람개비죠. 그러니까 다양한 색깔의 바람개비인데 바람개비는 이제 무지개를 기본 색상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6하고 7이 잘 안 맞아가지고 약간 애로사항이 있지만 뭐 6으로 따로 뭐 지금 해놓고 있는 건 아니고. 없습니다. 예. 근데 그 바람개비 같은 이런 부분들 보면 무지개 색깔이라 보면 예. 사실 굉장히 또 뭐 소외된 이런 부분들 그렇죠. 다양한 걸로 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성소수자인 또 네. 성정체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무지개로 네. 이야기하기도 네. 하는데 많은 단체들이 함께 했죠. 또 정의당도 그렇죠. 예, 또 힘을 합치기로 했고 네. 또 민노총도 또 힘을 합치기로 했다라고 네. 적혀 있던데 네. 어디 어디하고 다 힘을 모으기로 했죠. 지금 이제 일단 진보 정당들이 이제 정의당, 노동당, 진보당 이제 모두 힘을 모았고 그다음에 민주노총이 이제 그렇게 결심하고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개별 노조들이 이제 민주노총 외에도 이제 좀 참여하고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시민단체 주요 간부들이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이제 직접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시민단체의 네. 특성상 단체가 정치 단체로 지금 들어올 수는 없어서 네. 거기에 있는 주요 간부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함께 참여하고 계시죠. 그렇죠. 아마 생각할 수 있는 다수의 단체들이 다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죠. 그중에 뭐 지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을 맡고 있는 보건 의료인들도 네,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도 네, 있고요. 네. 뭐. 지금은 이제 뭐 울산에서 그동안 공공 의료를 위해서 애써왔었던 그런 의료 단체들의 주요 간부들, 주요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분들하고는 오랫동안 또 함께 이 공공의료 때문에 많이 이제
이 활동도 같이 하고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무지개라고 이렇게 형상하고 그거에 어떤 상징적인 바람개비를 했던 것도 좀 그런 다양한 여러 이제 계층들, 계급들 이런 분들이 참여한 그런 의미가 크다. 그래서 시민 공동의 후보, 시민 후보라는 네. 뭐 표현보다는 시민 공동 행동의 후보. 우의 후보다. 네. 근데 한때 뭐 그 시민 후보라 했다가 네.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안티 그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저 그런 아니 성관이 이제 질의를 하니까 시민 후보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아. 시민 공동 행동 후보는 되는데 시민 후보라고 쓰는 거는 그거는 너무 시민이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좀 그걸 다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일단 공동 행동 네 시민 공동 공동 행동을 해서 표를 모아줘야 네, 되는데 네, 네, 그렇죠. 여담에서 이제 시민 공동 행동이라든지 예. 진보의 가치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한번 여러 가지 민감한 질문들을 다섯 가지를 예. 넣어놨거든요. 하기 전에 물 한 잔 마셔도 될까요? 예, 물 한 잔 마셔도 돼요. 물 한 잔 갖고 오시죠. 우리. 옛날에 야, 이거 많이 했죠. 옛날에 먹기 잘했는데. 노란 예. 우리 독가리조 알아요? 독가리조? 조는 뭐죠? 종이. 그렇죠. 독가리는? 일본 말이네요, 그죠? 네, 일본 말을 갖네요, 그죠? 시멘트를 네. 독가리라 그래요. 아. 시멘트 그 종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독가리조라는데, 그거를 종이가 많이 없었으니까 옛날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잘했나요, 옛날에? 뽑으면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몇 번 뽑아본 것 같아요. 뽑으면 뭐가 나오나요? 아, 그때는 뭐였죠? 뭐, 이거 이제. 네. 저거 밑에다가 이제 번호 깔아놓고 맞아요. 이제 거기에 이제 거북선도 나오고 거북선 제일 뭐큰 거 용이죠. 용 붕어도 있고 붕어도 있고 좀에는 꽝도 있고 꽝도 있고 물 한잔 하세요. 그 민감한 질문들을 네 다섯 가지를 넣었는데 사실은 뭐 다섯 가지 다 물을 수는 없고요. 네. 그 민감한 질문이 또 되면 또 약간 갑자기 분위기가 또 사해질 수도 있고 하니까 잘 뽑아보세요. 옛날 길을 살렸어. 누구는 뭐. 자, 뽑아서 들어주세요. 자. 아, 좀 확 돌려가지고 중간에 거 뽑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휴, 좀 민감한 질문 같은데 분위기 안 사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거사무소 대형 현수막에 국민들에게 500억 직업 사는 게 먼저다 라고 하는 글귀가 있었는데 국민들에게 어떻게 500억을 줄 것이 어떻게 줄 것인지 또 남구청 예산으로 볼 때 가형 예산 규모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는 내용인지 또 이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험이 없다 보니까 사는 게 먼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선이 먼저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다. 또 어떻게 보면 또 진보당의 노선을 볼 때 돈을 앞세워 사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는 것이 진보당의 가치하고 좀 떨어져 보인다. 또 이게 뭐 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먼저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건 것은 당의 정체성을 좀 이렇게 버리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 아니요. 좀 민감한 질문이네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예. 민감한 게 아니고. 예. 예. 그, 뭐, 우선 진보당의 노선이 이런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이거나 뭐 원칙적이거나 이렇게 보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좀 잘못 보신 것이 아닌가 그런 좀 생각들을 해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얼마나 더 이제 이 서민들 곁으로 다가설 것인가 이것이 이제 핵심이고 지금 아시다시피 사실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방역도 굉장히 지금 중요하고 이 모든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중요한 과제이지만 또 동시에 있는 게 여기에 정말 K-방역을 위해서 참여하고 지켜나가다 보니까 우리 서민들의 삶이 곳곳이 지금 다 무너져 있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년 2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저는 적어도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 그리고 정말 그 이 지금 해야만 먼저 해야만 되는 우선 해야 되는 예산들을 제외하고는 좀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1년 2개월 동안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래 등대를 만든다든지 뭐 공업탑 스카이워크 시민 광장을 만든다든지 뭐
그렇게 이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그렇다고 당장에 우리 그게 없으면 막 우리 남구가 지금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들도 아닌데, 막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우리 서민들의 삶 속에 좀 뭔가 예산이 이렇게 이 흘러 스며들어서 뭐 다 책임질 수는 없어요, 남구가. 조금이라도 좀 일으켜 세웠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 중에서 이제 500억이라는 예산은 뭐냐면, 네. 이제 작년에 쓰다 남은 돈이에요. 이제 남구청 예산이 7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작년에 쓰다가 남은 돈이 평균 한 520억 정도가 남아요. 아, 불량이 그 정도 됩니까? 예. 원래는 그거보다 많은데 뭐 천억 정도 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국가에 반납해야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내년에 계속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월 시키는 금액이라든지 예. 이런 거 빼고 예. 그야말로 아무런 그것도 없이 그냥 남아있는 돈, 아무 때나 써도 되는 돈 예산을 붙이면 되는 500 한 몇 억이 되는데, 20억 정도가 되는데, 작년에는 아직까지 그 내용은 아직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공지가 안 돼서 알 수가 없는데, 작년에 행사도 좀 많이 취소가 돼서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예, 예.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그 비용 말고 이미 당초 예산은 그 500억 원을 제외하고 올해 예산은 이미 다 확정되어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물론 이제 500억이 들어올 걸 감안한 측면도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만, 뭐 꼭 안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예산 자기 완결성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500억을 우선적으로 우리 이제 서민들 삶에 좀 깊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방식은 몇 가지로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중소 영세 상인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종사하고 있던 그 서비스 노동자들, 또 관련 뭐 대리 기사라든지 집에서 독박 육아를 하고 있는 뭐 그런 주부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곳곳에 이제 어려움들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재난 지원금이라든지 네. 또는 이제 수도세 전기세 부분, 또는 임대료 같은 경우도 좀 정말 그 관에서 나서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좀 유도하고 일부 지원도 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임대료를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죠. 그런 환경들을 만들고, 뭐 예를 들어서 건물 주인이 아, 임대료를 좀 깎기 어렵다, 우리가 이제 이 세, 뭐 돈도 그 뭐야 대출도 많고 이래서 어렵다면 그런 이자들을 좀 탕감해 준다든지 좀 할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은행 측과도 좀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행정이 나서서 다각적으로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의회 의원으로 활동할 때도 사실은 좀 가장 좀 잘 이렇게 이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뭐 다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는데, 39살 때 예산을 제가 좀 잘 보고 있죠. 그 뒤로도 이제 우리가 민주노동당 시절에 의원들이 막 6명, 4명 네. 쭉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의원들과 함께 늘 남구의 이제 과제들, 예산 분석과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들을 늘 같이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충분히 예산에 대한 이해력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500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의지일 뿐입니다. 아. 의지의 문제일 뿐이고, 그게 없다고 해서 남구에 지금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잘 이 남구 예산 체계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한 결론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나간 사람들이 보면서 야 김진석 그냥 배팅 500억 그냥 바로 하네 뭐. 그러니까 그걸 이제 제대로 잘 설명했으면 네. 좋겠는데. 사는 게 먼저다. 네. 뭐 사는 게 먼저긴 하죠. 네, 네. 사는 게 먼저긴 한데. 네. 아 물론이죠. 그게 그렇죠. 이제 가장 먼저죠. 한데 뭐 궁극탑 우리가... 스카이워커나. 고래등대가 먼저겠습니까? 사는 게 먼저죠. 나는 그게 지금 1년 2개월 동안은 거기에 집중해서 좀 1년이 지났을 때 우리 이제 여러 가지 고통받았던 분들이 좀 코로나도 조금 회복되면서 조금, 그래도 조금이나마 뭐 큰 도움은 아니지만 그래도 네. 구해서 그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예산들을 우리 서민들에게 직접 좀 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하고 추진했다. 그래서 구청을 운영하는 데는 다소 조금은 불편함이 있었을지라도 큰 뭐 내가 업적을 내세울 수 있는 뭐 멋진 건물도 짓고 멋진 뭐 생색 내는 그렇죠. 것들은 못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그래도 우리 삶을 좀 챙겨주고 또 행정력을 동원한 그런 것에 대한 위안을 조금 얻었다라는 말만 듣는다면 저는 뭐 구청장으로서 나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그 세평에 의하면 네. 야 저렇게
500억 바로 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허를 찔렸다. 다른 데에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가치를 해가지고 고상한 이제 상징적인 거 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 500억 그냥 사는 게 문제다 나오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인 것 같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 잘 하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당선이 된다면, 네. 이제 그 500억에 대한, 뭐, 고려당대는 옛날 이야기로 네, 이제 예. 거의 폐기된. 네, 네. 뭐 그럴 거라고 뭐, 기대는 합니다. 예, 예. 뭐 예.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네. 뭐, 스카이워크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그런 예산들을 네, 네. 하겠다. 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그런 서민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직접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예산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지 않을까. 예. 하여튼 뭐, 조금 이제 한 개만. 네, 네. 예. 그, 사면서 이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주로 채식을 많이 하시나요? 건강 관리를? 채식을 저는 다 잘 먹는 것 같아요. 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소주 반 병은 소주 원래? 한 병 정도는 마실 수 있습니다. 한 병. 한 병이 좀 넘어가면 다음날 지장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한 병 정도가 제가 볼 때는 딱 좋은 양인 것 같아요. 우리 면접 시험에 보면 정답이 주량은 소주 반 병. 맞습니다. 술 못 먹습니다 이러면 마이너스고. 어린 시절에 그러실 수도 있겠죠. 이제 나이가 좀 되니까 조금씩 늘어나지 않습니까? 또. 그 마지막으로 네.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 김진석 후보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국민의힘의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의 김석겸 네. 후보의 장점 네. 덕담 뭐 이런 거 한번 해주시고 또 국민의힘의 서동욱 후보는 이런 장점이 있다. 네. 와 이렇게 이 덕담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으면 훨씬 더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고기도 먹고 맞습니다, 하는 거 맞습니다. 또 이런 뭐 정책 토론이나 아니면 네. 뭐 TV 토론하고 다르게 한번 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근데 사실은 금방 이제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서동욱 후보나 김석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랜 동안 공직 경험을 했던 것 그것이 그 서동욱 후보는 또 단체장으로서 운영을 했던 경험이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장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석겸 후보는 또 공무원으로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실무적인 부분들에 또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두 분의 장점 중에서도 가장 돋보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하셨듯이 두 분 다 뭐 이미지도 나쁘지 않으시고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변은? 그렇죠. 정말로 정말 이번에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지만 이번에야말로 네. 한번 김진석에게 좀 기회를 줘서 잘하나 못하나 한번 보자. 아, 그 말 오래 하는데 오랫동안 출마했는데 이번에 한번 잘하나 못하나 보자 이런 네.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좀 이번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한다면 우리 유권자들이 좀 선택해 주시지 않을까. 저도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고 싶은 지금 마음입니다. 지금 뭐 그런 걸로 본다면 그 송철호 시장도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네. 낙선을 경험하면서도 이제 시장으로 네. 당선되셨고 노키 교육감님도 네,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상당히 많은 예, 오랜 시간 도전 끝에 이제 교육감을 하시는데 하여튼 우리 김진석 후보님도 이 간절한 소망이 시민들하고 같이 유권자들하고 네. 같이 통했으면 하는 바람이죠. 예,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네. 진보당의 김진석 남구 청장 재선거 후보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등산일보 TV 임기동 TV였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이렇게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두 손을 쓰려니까 저. 예.